검사직을 내려놓은 홍진 선생은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도왔습니다. 1919년 3.1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지들을 모읍니다. 홍진 선생, 그는 독립을 위해 민족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일이 늘 먼저라고 생각했고 그 목표를 위해 헌신했습니다. 홍진 선생은 가장 오랜 기간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의회 정치의 기틀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. 그로 인해 좌우로 분열되어 있던 독립운동 세력들은 연합정부를 구성해 민족의 대표이자 중추라는 위상을 찾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.